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잃어버려서 스님께 질문하러 왔습니다. 네. 뭐 사생아로 자라서 그렇게 살던 가난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결혼을 할 때에는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남자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일생을 옆에서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곧 학교를 그만두고 이라크 청금을 꿈꾸면서 중동 그 해외 파견을 나가서 인연이 있었고 결혼을 했지만 곧 직장 생활 없이 결혼 생활을 14년 하는데 11년을 직장 생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이신 시어머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다 감내하고 저는 가난이라는 것은 제가 부부라면 어느 한쪽이 벌고 있으니까 다 한 사람만 벌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있다고 자기한테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인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없었고 전세돈을 들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무엇인지 열심히 살면 제 앞날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비행청소년으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물어주고 하는 걸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됐고 딸아이는 오빠를 보면서 반성을 했는지 얘는 공부를 잘해서 그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자궁암에 걸리게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아이가 고3이 돼서 다행히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고3 때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더니 충대 수의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정말 기적적으로 수의사가 되어서 지금은 7급 공무원이 되어서 수의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9년도에 자궁암에 걸렸고 2007년도에 직장에서 신체검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갑상선암에 걸리게 돼서 수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 뒤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겨냈어요. 이겨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딸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3년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외무고시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키울 때 다른 사교육은 없이 키웠어요. 제가 혼자 벌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도 보내지 않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고시공부 3년을 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3년은 다 쓰고 떨어지고 그리고 1년을 더 써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에 답안지 제출한 걸 보니까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는 제 인생을 놔버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어려운데 저는 세 번이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뒷바라지를 하고 나오는데도 어쩌면 제 인생은 이렇게 기구하고 박북한가. 이 제 인생살이 자체가 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너가 들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다만 들어보니까 다 갈 길 따라간 건데 뭐. 첫째, 불쌍해서 결혼을 했으니 그거는 미러 심리 상태가 결혼이라고 하지만은 엄마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야. 불쌍해서 껴안아줬기 때문에 그건 부부가 아니고 뭐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돌봐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좀 애를 먹이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식이 어때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가 딴 여자 만나가지고 어때요? 결혼해가 나가겠다 하니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원래 출발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식 같은 남편이 독립을 안 해나가고 계속 붙어있으면 이거 어때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붙어있으면 이게 큰 고민거리인데 이건 뭐예요? 이제는 갔으니까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걸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상대를 거부하는 마음, 상대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싫다 이거야, 몸에 손대는 것도 싫다 이럴 때 이 정신적인 이 파장이 아주 세기 때문에 이것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암이 딱 걸렸을 때 수술을 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참회를 했으면 이거는 전이가 훨씬 덜 되는데 아무런 참회를 안 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 인간을 미워했기 때문에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그래도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아직도 안 죽고 암을 세 번 거쳤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게 세 번이나 걸려도 안 죽고 어때요? 이게 살았으니까 기적이다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부 갈등에 의해서 엄마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키우면 스님이 누구도 없이 얘기하지만 아이는 다 어떻게 된다? 빗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빗나가서 지금도 말썽을 피워야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여행이 어때요? 이 제정신 차려가지고 살아가 이건 제공덕이 아니고 그건 부처님 공덕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공덕이거나 딴 공덕이지 자기 공덕은 아니에요.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지은 인연의 과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받아야 될 그 고통이 딸한테서 조금 받는 정도인데 그게 뭐 큰 문제냐. 고시 3년 하고 안 하겠다니까 그것도 다행이지. 고시병에 걸려가 또 해달라 또 해달라 또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이 문제다 하는데 그 3년쯤 고시 공부가 떨어졌다는 건 볼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시도한다는 건 애가 공부를 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은 고시 공부 시도도 못 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고시 공부를 하려고 마음도 못 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애가 그 정도로 잘 됐다. 자기도 얘기했잖아. 딸은 공부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때는 좋아했다가 고시에 떨어지니까 애가 무섭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공부를 잘한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냥 뭘 하든지 아이니까 보살펴야 되고 떨어질수록 더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펴야지. 시험을 치도록 계속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무 살 넘으면 도와주지 말라는 게 내가 말하는 기본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격려를 해주고 애틋하게 해줘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미워한다. 떨어지니까 겁낸다. 그러니 남편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아들도 말썽 피운다고 싫어하고 또 혼자 정신 차렸다고 좋아하고 또 딸도 공부 잘한다고 좋아했다가 또 딸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또 무섭다 그러고 도대체 자기는 인간의 기본이 안 됐냐 자요. 그런데 그나마 무슨 공덕이 있었는지 부모가 엄마가 공덕이 좋았는지 뭐 전생에 공덕을 지은지는 모르지만 무슨 공덕이 있었는지 그래도 요행이 남자가 어때요? 떨어져 나가주고 애도 정신 차려주고 병도 세 번이나 수술해도 아직 안 죽고 살고 딸도 그만두겠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자기의 지은 인연을 모르니까 이게 억울한지 몰라도 죄가 딱 들었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저기 복을 저래받아도 되나? 난 복 다 뺏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으면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은혜로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이제 빚을 갚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 태산같이 빚을 지고 내가 만약에 그냥 죽는다면 내가 다음 생에 이 빚을 어떻게 다 갚겠느냐. 그러니까 이 생에 숨 붙어있는 한까지는 내가 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군요. 내 지은 인연의 과보로 볼 때는 과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열심히 이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